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주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몽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동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리사 남은 인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께서 부탁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저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로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성도들이죠.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구원을 선포하는데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죠. 소위 우리의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죠. 예,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우리도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럼 선민인 선택된 이 선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의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된 선민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예,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래 이 사람들을 택하셨다 하는 거죠. 원래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에베소 교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구원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 근데 이 구원 계획은 이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계획이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 전에 이 택해 놓았다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또 택하시고, 아담의 후손들이 다 멸망받을 그런 죄인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고 패괴하여서 방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인류들을 노아와 여덟 가족, 노아와 함께 있는 그 여덟 가족을 제외하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의 후손으로 새로운 이 인류를 탄생 만드시기로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이렇게 택하셨는데 이 노아의 후손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왜 바벨탑을 세웁니까?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불러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니씨가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성장할 것이고 네가 바로 믿음이 될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삶에 부합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하가를 주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를 누이로 이렇게 팔아먹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부합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세 소위 모세 언약 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20장 24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이렇게 맺는데 이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의 삶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왜 죽었습니까?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다. 사실 여러분도 이렇게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좀 마음에 좀 찔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늘 하는 거니까 내가 집에서 늘 하는 내가 너무 친한 단어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과 이런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제 대가에서 영원한 언약 소위 말해서는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소위 말하는 나산의 신탁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면서 네 씨가 영원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나단의 신탁 사무엘하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이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소위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굉장히 그 조금 이렇게 다양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좀 폭넓은 말씀이 나와 있지만 한번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말씀을 천천히 하나하나 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야 같이 아니게 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는 데서 데려다가, 다시 말해 너는 목동이었는데, 목동이었던 너를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 모든 원수를 다 이렇게 멸하였다. 그리고 너를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예루살렘 이 아라오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거기 거주하게 하고 다시 그 나라를 옮기지 못하게 하여서 악한 종류가 다시 한번 다시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너에게는 내가 주지 않고 너는 원수에게 벗어나서 편히 쉬게 될 것인데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네, 누구 집을 말합니까? 네, 이 집을 짓는데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이 집이라는 것은 다윗 왕국을 말합니다. 다윗 왕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그 집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내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조금 다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왕위를 다윗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이죠. 너의 후손을 말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렇게 내가 징계하지만 그 은총을 뺏지 않을 거다. 그래서 16절의 마지막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 다윗의 이 언약, 이 언약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이 하나 있죠. 그 뭐였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뭐였죠? 성전. 예. 네.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내가 새로 짓겠다. 내가 성전을 짓는 사람이라.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저 성전을 허물라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양의 문이야. 네?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자손이 이 성전을 짓는 그런 이 솔로몬이 당대 사람들은 솔로몬이라고 생각했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근데 이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나단이 예언을 합니다. 이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누구에게 잡혀갑니까? 바벨론에게 다 잡혀갑니다. 바벨론에게 이 왕국이 무너지고 이 다윗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옵니다. 70년에 돌아오지만 이게 다윗 왕국이 무너져서 바벨론에게 잡혀갈 때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잡혀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런 하나님의 언약들은 이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시간들을 이렇게 막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 이 참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 바울을 이렇게 택하셔서 이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이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하나를 알게 돼요. 이 이방인, 이 유대인들의 택함받은 이 역사, 이 구원사, 이 구원사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잠깐 막으시고, 그래서 지금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를 이렇게 구세주로 믿는 그런, 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죠. 물론 메시아의 주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몇 사람 있지만, 일단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막으셨다면, 약간 그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그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막으시는 이 틈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잠깐 이들을 이렇게 막으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 복음이 온 천하에 이렇게 전해질 때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이방인들,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금 에베소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구원, 이 모든 계획이, 이러한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언약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언약들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다시 말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들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1절로 3절에 새 언약을 설명합니다. 새 언약. 이런 언약은, 이런 다섯 가지 구약의 중요한 언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그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겠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온 거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내가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해 주겠다. 친히 내가 너희를, 허물과 저를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시고 친히 나의 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언약, 이 새 언약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이 11장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주의 만찬의 그 만찬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새 언약의 이 구원 방식, 새로운 언약의 구원 방식,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만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남녀노소, 인종과 피부 색깔 어느 차별도 없이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방식, 이 구원의 원칙, 이 구원의 공식, 이것을 통해 구원받는 이 공식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공식에서, 공식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이 다 무력화시키시고 실패하게 만들고, 실패 만든다기보다는 실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이제 예수 이름만 믿고 구원받게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게 장세전에 다 이루어졌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안에서 이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질문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이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광야에서 죽어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선택받지 못했고, 많은 나라가 골리앗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있다. 이 많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 면멸, 그러니까 태어났다가 죽어갔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잊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많은 수많은 이 시대까지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버려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창세 전에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1장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가서 우리 1장 우리 4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아멘. 네, 창세 전에 우리를 다시 말해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앞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다는 것도 예정. 우리의 모든 길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정해. 여기서 소위 말하는 칼빈의 예정론이 나옵니다. 칼빈의 예정론. 물론 예정론이 많은 공격을 받죠. 하나님 예정해 놓으셨으면 왜 바로를 허물하시냐, 왜 이 죄인들을 허물하시고 지옥에 빠뜨리시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면 왜 죄인들을 지옥에 던지시느냐. 이렇게 하나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9장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좋은 용도에 쓰기 위해서 굽고 또 어떤 토기는 소위 말하는 뭐 개밥그릇을 이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어떤 토기는 아주 아름답게 구워서 저 이렇게 관물대 앞에 이렇게 얹어놓고 어떤 토기는 아주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토기는 실패했다고 깨버리기도 합니다. 옆에서 볼 때는 왜 그렇게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깨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토기장이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아,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틀렸어. 잘못 구웠어. 그러면 깨는 거예요. 그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말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안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깨버린다 할지라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창조주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누가 창조주에게 뭐라고요? 토를 날 것이냐. 토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반문할 수 있냐. 누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옥에 던지십니까? 당신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민구원설이라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다 구원하실 거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피조물을 지옥에 던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예정해 놓으셨다면 어떻게 그를 벌하실 수가 있고 허물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 겁만 주시는 거지. 지옥 간다, 녀석들. 이렇게 조심해라, 벌해라. 이렇게 겁만 주시는 거지. 실제로는 다 구원해 주실 거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며 또 예정해 놓으시고 섭리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허물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있죠? 내가 그만 말하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그렇지. 맞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실까?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면서 우리가 다 고개를 탁 하면서 그렇지. 아멘.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죽었던 우리 친구도 아마 천국가였을까요? 그래서 저 맨날 얼마나 절에 다녔는데 이게 마음은 좋아 걔가 이러면서 맞죠? 천국가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걔를 지옥에 던졌을 리가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좋게 사용하고 이 그릇을
깨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도 거기에서 일을 자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장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 다시 말해 버림받지 않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멸망받지 않고 이 많은 역사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은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수많은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 땅에 왔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수많은 많은 인구 가운데서 내가 버림받지 않고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몰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알게 되었고 더구나 여러분들은 네? 신앙을 공부하여서 난 그냥 뭐 그냥 난 재미로 한번 와봤는데 뭐 이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사역자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이 감사한 일이 너무나 감사한 일.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이걸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크게 감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돈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병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돈이 조금 없으면 벌벌 떨고 주일날 돈 벌러 가지 않습니까?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댓글이가 없으니까 그죠? 병이 생기면 얼마나 벌벌 뜨는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경외하고 무섭게 여기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을 경으로 여기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돈 앞에서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저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큰일 나는 그래서 저걸 위해서 아등바등 혹시 그렇게는 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안 사는 줄 제가 믿습니다. 믿는 도깨 발등, 믿는 도깨 발등 찍히는 거죠? 믿는 도깨 발등 찍힙니다. 네. 사실 제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아등바등 벌벌 떨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은 나중에 봅시다. 이러고, 이제, 일단 돈이 없으면 주일날 일하러 나가고, 예배고 뭐고, 예배 시간에도 돈 생각하고 있고, 자식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자식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둘 다 중요하죠. 이 둘 다 이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자식을 줬더니 이 아브라함의 최후의 시험. 자식을 줬더니 이삭을 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자식을 줘놨더니. 자식에게 홀딱 빠진 거예요. 하나님 뒷전이에요, 뒷전.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거. 이 자식을 보고 우르르쭈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뒷전. 예배 들을 생각도 없어요. 이 자식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면 그렇고, 이 자식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세요. 안 되겠다, 너.
그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신앙이야. 내가 준 거 다시 가져와. 안 돼,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간 깨닫는 거야. 아, 내 삶 우선순위가 이삭이 되었었구나. 이삭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사라에게 알리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 사실을 압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사라가 어디 가서 죽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우리 한번, 왜냐면 이게 재밌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왜냐면 우리 인생에 교훈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신학적으로 크게 우리 에베소서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우리 24장인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사실 지금 솔직히 정확하게 잘 지금 기억이 안 나기는 한데요. 24장인가요? 네. 24장 한번 볼까요?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지금 23장인가요? 네네네. 23장입니다. 23장.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거든요. 사라가 이 헤브론에서 죽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저기 보면 그 2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22장 19절에 보면 우리 그 아브라함을 바치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이 거기 22장에 이렇게 등장하죠. 네. 22장에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그 하나님께 약속하시죠. 17절 22장 17절에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아브라함이 다행히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드리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잘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부엘세바에 거주하는데 놀랍게도 23장에 사라가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됩니다. 어디 죽냐면 사라가 127절에 27세를 살았으니 이는 그 사라고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부엘세바와 헤브론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휴대폰을 한번 켜가지고 누가 한번 이렇게 아무거나 켜서 부엘세바와 헤브론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부엘세바와 헤브론이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그냥 구글에서 부엘세바와 헤브론 이렇게 한번 쳐보시죠. 부엘세바와 구글에서 해야 돼요? 네, 그냥 아무 그 검색 프로그램에 부엘세바와 헤브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50km 떨어져 있습니다. 브엘세바와 헤브론이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저거에 48km 정도 들어 있습니다. 48km. 48km면 여기서 어디쯤입니까? 천안 쯤입니까? 하여간 그쯤 안성이 여기서 한 2-3km 떨어져 있으니까 한 천안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엘세바의 이 모든 시험을 끝내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는데 갑자기 사라가 죽게 되는데 어디에서 죽냐면
헤브론에 가서 죽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추측하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미친 노인네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 노망난 노인네하고는 살 수 없다. 더 이상. 이 아들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드리기를 넣고 데려갔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 이 노망난 노인하고는, 노인네하고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누구 내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귀한 아들을, 혹은 딸을, 예, 저 어딥니까? 저 우리 하여간 뭐 수락산 위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이렇게 했다가 뭐 하는 음성을 듣고 내려왔대요. 진짜로 바치려고. 죽여서 바치려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다가 몰래 갔는데 이 미친 영감탱이가, 영감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미친 이 사람이, 예? 이 남편쟁이가, 어? 이 사람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혹은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수라산 꼭대기 갔다 왔다는 거. 아침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바치라 했다는 거예요, 얘를. 예? 하나님 얘를, 예? 꿈에 바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가 그 수라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진짜 바치려고 다 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수라산 꼭대기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 꼭대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 그렇게 애를 끌고 돌아오는 그 남편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남편이다. 이 남편이야말로 믿음이 충분한 남편이고, 내가 이 남편을 평생 따라야 되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미쳤나? 이 노망나, 이게 정말 지금 노망이 났네. 확실히 전에 헛소리 빅빅 하더니 확실히 이제 노망이 났구나. 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려 했다고? 어? 근데 실제 내 몰래 데려갔다고 지금 오는 길이라고? 얘를 죽이려고 했다고? 정말? 나는 더 이상 이 노망난 노인네하고는 못 산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예, 헤브론으로 갔다. 헤브론으로 떠나버린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갔는데 불행한 게 뭔가 하면 거기서 죽습니다. 쫓겨난 게 뭐라고요? 반항했다가 쫓겨난 게. 그 당시 여자가 혼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살 수 있는 게 됐죠. 아, 반항하다가 쫓겨났다. 네. 오, 그것도 가능성 있어. 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반항하다가 싸우다가 이렇게 지금 이 미친 양반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했다가 그렇게 미풍당당 혼자 나갈 수 있었던 상황들은 아닌가? 맞아요. 이제 혼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뭐 자기 몸종들을 주 데리고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혼자서 이렇게 단독 행동을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 이 미친 영감아 이렇게 했다고 사라를 쫓아냈을 수도 있죠. 하여간 우리는 그 집구석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죠? 하여간 사라가 갑자기 죽는데 헤브론에 가서 죽어요. 그러면 교수님 2절에서 네.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네. 보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네. 먼저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말 듣고 거기를 네. 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헤브론으로 떠나서 거기서 헤브론에서 왔었다가 다시 간 거예요? 아니지, 헤브론으로 올라갔지. 아니 벨세바로 지금 왔잖아요. 지금 통과하고 왔죠. 벨세바에서 거주하였더라. 거기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가 시험은 받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받고 왔으니까 시험 나고 했던 대로 돌아갔나고. 시험을 통과하고 네. 모두가 아브라함이 그 식구가 많았겠죠. 아브라함 몸종과 뭐 군인들과 하인들과 자식들도 있었겠고 많았겠죠. 근데 그 모든 거주민들이
그리고 군사들도 있었겠고 그 사람들이 벌세바에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갑자기 톤이 바뀌면서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는다는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헤브론에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그 이렇게 우리 쫓겨났다. 됩니다. 아가. 이 미친 노인네야. 내가 이러고 강의하면서 미친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너무 좀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 이해 가십니까? 아,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점잖게 좀 말을 해야 될 텐데, 네, 너무 이렇게. 친정한테 따로 있지, 자식을 따로.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했는데 쫓겨났든지 아니면 살아가. 이 노인네라는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난 이 미친 노망난 노인네라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고 헤브론으로 떠났는데 떠났는데 거기서 죽었어. 거기서 죽어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를? 혹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 대항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건 아닐까요? 그럼 그때 나이 그러면 이삭이 27살이었어요. 그렇죠. 이삭이 17 정도 이렇게 보죠. 17. 그러면 때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이삭, 아브라함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네. 117세 정도 되겠죠. 117세. 지금 예, 사라가 사라가 107세 127세니까 한참 90대냐 이제. 사라는 90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네요. 바로 죽은 게 아니고 네, 오랜 시간 걸쳐서 이제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사라가 죽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사라가 이렇게 그럼 20년 정도 그렇죠. 20년 정도 시간이 있네요. 20년 정도 별거를 했을까요? 하여간 이렇게 사라가 하여간 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갑자기 사라가 죽는 이런 기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참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섭리 아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이어오시는데 이 사라가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사라가 죽어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이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구원 사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바 되어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도 모자라는 그런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라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불평의 모습을 원망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 내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박국이 유명한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고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 그렇잖아요. 내게는 좀 좋은 차도 있어야 되겠고 내게는 좋은 집도 있어야 되겠고 뭐 하나님은 좋지만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감사하게도 16페이지 보면요, 16페이지 우리 또 함께 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힘받은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고민의 진노의 자녀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진노의 자녀들 곧 죄로 죽었던 시체였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함께 살아남고 뿐만 아니라 승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의 전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란 말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이 로마서에서와 에베소에서가 조금 다르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에베소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함께 충심의 연합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갑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죽으심으로 연합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게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십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바울은 예, 좀 기억하십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합했다는 말은 과거형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면 항상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말하면서 과거형으로 말하는데 에베소서에는 하늘에 함께 앉으신이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하늘에 이미 함께 앉으셨다라는 말. 우리가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하늘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부활과 연합한다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음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을 구원의 핵심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도 함께 부활시키셨다고 한다. 부활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한번 다시 기억합니다. 로마서는 죽음과 연합했고 그것을 과거형으로 묘사하죠. 당연하죠. 예수님과 죽음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서는 부활과 연합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과거형으로 말해요. 과거형.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실현된 종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실현된 종말로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그 실현된 종말은 나중에 실현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미 그 종말이 실현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종말의 삶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의 천국의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천국의 이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놀랍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까?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기억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기억나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다시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는 다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장. 네. 발음 잘해야 되겠다. 네. 천국장.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장. 부활장.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 사랑.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장. 천국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로마서에서 그 죽음과 연합은 과거형이고 에베소는 부활 같은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죽음형 과거형. 그런데 로마서 부활은 미래형으로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앞으로 가서 누릴 미래형. 여기 에베소에서 말하는 건 현재에 부활 된 삶. 과거형으로 이미 이제 그 이제 그 문장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에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제가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아니,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앉아 있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하늘에 함께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성령님과 함께 있죠. 이미. 이미 왔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이게 앉아 있는 겁니까? 아직 멀었어. 아니 아닙니까? 완전히 앉아 있는 거죠. 아니 말 바꿔라 하세요.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오케이 다시 예. 말 바꾸지 말고 자 다시 물어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네, 앉아 있어요. 아직 아닙니까? 앉아 있습니다. 네, 앉아 있다는 거. 바울이 지금 앉아 있다고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 부활과 연합하여서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과거형으로 지금 앉히셨다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예수님도 예수님 부활과 연합하게 하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이걸 지금 종말인데 종말이 일어날 일인 사실 일인데 그죠? 네. 종말이 일어날 일인데 이미 실현되어 버렸다. 종말이 종말이요. 아직까지 이게 이미 구원은 끝났지만 아직 이렇게 완성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게 바울이 말하면 이미 우리가 천국에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여기서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겨놨어. 네,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사망 권세는 깨뜨려졌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예수의 부활과 연합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의 하늘 보좌 우편 앉아 계시는데 그게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무엇이 문제?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지금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비유를 하나 얘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유의 대부분이 천국이에요. 천국 비유. 그 비유가 여러분 잔치의 비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잔치의 비유.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는데 사람을 초청하고 옷을 입고 오니 안 입고 오니 상석에 앉니 하니 말석에 앉니 그러면서 너는 내려가라 너는 올라오라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이셔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잔치를 벌이셔가지고 또 코린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애들이 등불을 켜고 있고 등불을 준비한 못한 그런 애들은 이렇게 나중에 슬피울미를 갈고 하는 그런 잔치에 이 잔치가 바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잔치 우리의 비유를 우리가 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의 모습을 아직까지 온전히 동참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천국의 모습을 맛보아야 된다. 우리 가운데 천국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잔치라는 잔치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매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또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은 우리의 모임은 잔치가 천국 잔치를 맛보는 그리고 잔치에
잔치에 돈 많은 사람하고 거지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잔치에 잔치가 우리 아들이 아들이 결혼했다 합시다. 잔치를 보냈어요. 시골에서 잔치를 보냈는데 그럼 동네 거지는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까? 와요. 와요. 잔치는요. 다 와요. 심지어 어린 아이도 와서 먹고 가서 뭘 좀 싸주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엿도 이렇게 주면서 잔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잔치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죠. 잔치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 오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이렇게 뭐 울쭉울쭉 울고 있으면 잔치가 안 되겠죠. 그럼 잔치 주인은 제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안 기뻐요. 잔치는 내 아들의 잔치는 다 기뻐요. 누구나 다 기뻐요. 즐거워요. 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죠? 다 와서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잔치란 말.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디 모임에 가면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서로 재고 쟤는 뭐 들고 왔니 이러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맞죠? 맞죠? 그럼 안 된다. 그럼 안 돼. 잔치가, 천국 잔치가, 네. 우리 모임은, 네. 그런 모임이. 그래서 우리 네. 이 천국의 이 모습을 우리 이 땅에서, 네. 이 실현, 이 실현된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네. 내용이어서 이 모든 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또 부활했다는 이 모든 개념이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천국에 앉아있다는 이미 네, 그리스도의 성천과 연합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에베소스의 독특한 진술이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미의 내용이 강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 부활과 연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소망이다. 로마서에서는 부활은 미래입니다. 죽음은 과거이고 근데 골로새서나 에베소스는 죽음과 연합뿐 아니라 특별히 골로새서는 부활과 연합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활도 과거입니다. 죽음도 과거이고 부활도 과거이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른다. 즉 아직보다 이미의 요소가 더 강화된 종말론이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한 나머지 현재적 싸움을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4장부터는 우리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고 진술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이고 명령.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그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켜라. 현재적 싸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구원이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안에 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 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써 지키라. 이런 것들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굉장히 잘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 형식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의 일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아직 바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 보이는 것. 그래서 이미와 아직은 얼마든지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셨습니다. 시작.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의 대상에서 연합의 대상으로 지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즉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시다. 너무나 넉넉하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진술을 이어준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합시다. 누구야? 내가 선물 하나 줄 테니까 하나만 구해보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쉽게 이렇게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뭐 제자에게 포르쉐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지금 몇 개인지가 모른대요. 우리 우주 외에 다른 우주가 있는데 우주가 몇 개인지 모른대요. 우리 찾아낸 것만으로는 다른 우주가 또 있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하나 구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 구하시겠어요? 우주 하나만 주세요. 뭐라고요? 우주 하나만 주세요. 우주 뭐하게? 뭐하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만드시는 건데 우주 받아서 우주 주인은 하면 뭐할 겁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거의 구원이래요. 구원.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셨대요. 지원도 아니고 구원을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 그래서 놀라운 것일까요? 뭐 어떤 것일까요? 이 구원이?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보니까 바울 말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된대요. 영광 돌려야 된대요. 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대요.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 다른 게 아닌 그 놀라우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 다른 것도 아니고 우주를 주신 것도 아니고 안드로메다를 블랙홀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여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함께 되었다. 예수님은 구원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에 비유하셨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권위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큰 것이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 구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좀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영광과 선물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1만 달란트 그 계산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네,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가 1탈런트가 6천 1대나리온은 여러분 얼마인가 하면
노동자 하루를 품삯짓입니다. 그죠? 일 데나리온이 일 데나리온이 일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이게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몇 개 탕감해 줬다고요? 몇 개를? 만 개. 네, 만 개를 탕감해 줬어요. 만 개. 얼마나 탕감해 준 겁니까? 엄청나게 많죠. 네, 만 개를 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만 개를 탕감받고 이웃에게 백 데나리온도 탕감 안 해주죠. 절대 뭐 나한테는 나한테는 다 받아야 할 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우리도 이웃에게 탕감해 줘야 된다. 봉사해 줘야 된다.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이 주기도문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핵심이 뭔가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 말씀 주기도문의 핵심이 뭔지 잘 설명합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이사옵나이다 14절까지 13절에 이사옵나이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14절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이 많아 자비를 많이 베풀어서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면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탕감받고 그렇잖아요.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잘 까먹고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은 끝까지 기억하죠. 끝까지 우리는 잊지 않고 여러분 그게 사실 제가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그 가슴을 이렇게 찌른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것은 다 까먹고 네? 내가 용서해 줄 것은 다 기억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나중에 이 심판대 앞에서 이 면피에 서 있는 이 염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을 떼지 않았고 먹을 가지지 않았고 가시를 차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뭐라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른편에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판결이 납니다. 내가 죽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까먹었어요. 지금 해준 자기가 했던 선행을 이 양들은 다 까먹었어요. 잊고 있는 우리는 내가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 무슨 선행을 했고 언제 누구를 도와줬고 그죠? 나중에 받아내려고 그죠? 근데 양들은 양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베푼 그 선행을 양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염소는 다 기억하지만 양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에 이렇게 일으킴을 받는 이 구원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다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얼마나 이렇게 큰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사람들의 질투를 야기시키고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이 은혜는 너무 커서 같이 찾아보고 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의 질투를 야기시킨다. 요나는 그 사랑 때문에 화났고 아버지 용서와 사랑을 본 큰아들은 그 비형평성에 분노했으며 보도본에 분노된 자들은 한 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 때문에 주인에게 불평했다. 또한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은 창기와 창기와 고원의 품안에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이 은혜는 도발적이고 비상초래하며 상식에 도전한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골로새서 십자가에 돌아가며 세상이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 아멘. 사실 제가 요즘 약간 이 무더위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죠? 약간 제가 약간 믿음이 좀 떨어지려고 그러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이 무더위에 이렇게 힘 빠지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방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금요 철학까지 붙들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하나님도 뭐 나한테 뭐 크게 이렇게 잘했다고 한번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칭찬하시는 것도 않고 뭐 상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뭐 그래요. 뭐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농땡이들 있잖아요. 농땡이들 뭐 하나님의 예배는 뭐 뒷전이고 맨날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뭐 이렇게 삶은 개판이고 내 이런 표현해야 되나? 개판이고 이런 표현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보면 이렇게 보면 뭐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네, 그래서 내가 마치 큰아들 같은 거예요. 큰아들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새벽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정말 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둘째의 마을 녀석이 네, 박수를 받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 둘째 마을 녀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아버지 저 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일구어 놓은 건데 저 재산을 나는 정말 아침부터 열심히 보도원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문 닫기 한 시간 전에 온 걔도 한 달이 오늘 받는 거예요. 나한테 더 줄 줄 알았는데 한 대로밖에 안 주네. 그래놓고 한 대로 계약했잖아. 할 말이 없죠. 내가 한 대로 계약했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뭐 시험 우리 여러분들은 농땡이니까 뭐 그런 시험 안 받겠지만 뭐 농땡이니까 하나님 나 은혜가 넘치죠. 늘 은혜가 넘치잖아. 나 농땡이쳐도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칭찬하시고 이렇게 그렇죠. 자, 제 마음속에 좀 시험 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놀랍다. 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런 사람이, 작은 사람이 시험 들 만큼, 하나님은 큰 사랑을, 저 농땡이들에게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도발적이고 기상천외하며 상식에 벗어난 이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지혜가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지혜의 주를 유성하지 못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 우리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은혜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주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선언한다. 네, 바울은 참 놀라운 기술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리고 구원의 구준. 그리고 여러분 놀랍죠? 심판주라고 해요. 심판주.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실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그런 점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런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의 그런 피조물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새 창조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10절 말씀 하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천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 받은 자이고 이 일을 하나님 이천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다시 만드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을 계획하셔. 아멘.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행하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선한 일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은 새 창조의 피조물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이다. 우리의 과거는 즉 그때는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는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는 우리라 지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지명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움과 멀리 있음은 그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는데 사용된 용어이다. 이방 나라들은 온과 혹은 먼 곳으로 표현되었다. 우리가 그때는 멀리 있었고 이것은 여러분 그 성전을 우리가 잘 항상 여러분 성전이 있죠.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성소가 있고 여기 뜰이 있고 여기서 여인의 뜰이 있고 여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 팻말이 붙어 있어요. 팻말이 여기 들어온 사람은 죽는다. 팻말이 작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성적인 장소죠. 거룩한 장소죠. 그죠? 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올수록 거룩해지고 멀리 갈수록 부정해지죠. 이 멀리 있던 자들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이 있는 비교적 가까이 있는 자들이 서로 그래서 이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 담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원래 멀리 있던 자들이었죠.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워졌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멀리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온다. 가까이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가서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 말로 데리고 와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가 거룩함에 하나가 되었지.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 밖에 가서 하나가 되면 될까요? 세속과 연합을 이룬다고 해서 연합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가 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데리고 와서 개종시켜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밤 이스라엘 우리가 19페이지
바울은 전통적 개종을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합을 설명한다. 개종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수단이기도 하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표현한다.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는 곧 나로 말미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 자리에 와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제물이 되죠. 제물이 되죠. 그죠? 하나님께 나가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제물이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바울이 받았다. 이방인들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로 삼는 그 사명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잘 모르겠습니까? 네. 하여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기억하셔서 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미 때 우리 이사야서 66장에 그 옛날에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그 구절들이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울은 직감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고 제외되는 그 시간에 이방인들이 구원에 들어오는데 그 구절들이 예언서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데 66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국민과 사상을 아느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어느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친족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고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필과 활란 이런 룻과 및 두알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 삼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이 문나라 사람들이 이 예물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옆쪽으로 보세요. 바울이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한테 헌금 준비해라. 내가 가서 가지고 갈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 갈 거니까 헌금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어디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함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울의 그 깊은 의미는 이방인들이 예배소 이 사역에서 예언된 대로 이방인들이 이 재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온다고요? 내 성산에 온다는 이 예언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이루고자 이 예언이 이 예언을 이루어지고 이 예언이 이방인들이 다시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종말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지금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빌립보 교회 특별히 많은 교회들에게 내가 자기가 세우는 그 교회들에게 헌금을 준비해라. 내가 가지고 갈 거다. 예루살렘 교회 갖고 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서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이제 헌금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화목시킨다고 네, 선언한다. 그런 우리의 화평인지라.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우리를 화목시킨다는 데 국한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화평이라는 에덴에 헬라어 에덴에 구약의 히브리어는 샬롬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샬롬은 완성, 건강, 복지, 구원 등의 다양한 의미를 함축. 제가 볼 때는 이 에덴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구원. 이 샬롬이 구원이라는 의미에. 그리고 가장 원래 정확한 의미는 건강이라는 의미, 온전함, 샬롬이. 우리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네. 샬롬 인사, 평안인데, 안녕. 네. 안녕이라는 의미는 온전함, 뭐 아픈 데도 없고, 불편한 데도 없고, 모자란 데도 없는,
만져라.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이 밥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그죠? 예, 불편함이 없는 온전함. 그래서 이 샬롬이 온전함인데, 이 에레네가 바로 이 온전함. 다시 말해, 구원. 이 구원의 상태.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샬롬이 있습니까? 이런 평안, 에레네, 이런 화목, 평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있고, 혹시 뭐 약간 불편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 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실 때 여러분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둘로 이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담은 이스라엘 성들이 이방인들과 예배들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의미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종족의 누구도 이 울타리를 넘어 성전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를 보면 붙잡히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는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 요단별하게 여인애들과 이방인애들 사이를 막고 요단별하게 이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를 넘어오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입니다. 그런 글귀가 적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자신의 육체로 보셨다는 거예요.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담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신 거예요.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담이 있으면 원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맨 밑에 코페지 맨 밑에 시작. 그리스도는 이 담을 자신의 육체로 보셨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차별이나 계급이 없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구분의 계명을 하셨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중요한 담 중 하나가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특권이었고 자랑이었으며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하는 표지이기도 했다. 이 담을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로 무너뜨리셨다. 이 원수됨을 만들어낸 담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무너뜨리신 것이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와 이방인과 유대인이 혹은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이렇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화목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은 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수평적인 화평이죠.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여러분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더 중요하겠죠. 네, 하나님과 화평될 때 우리가 화평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평되는 게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 칭찬하시는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보시고 참 이렇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바라보시는 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바람이 쌩 이렇게 불면서 그런 삶을 살지는 혹시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주면 그들은 원수였지만 이제 십자가로 한 몸이 되었다. 14,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라는 표현을 세 번 사용한다.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게 14절부터 보면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자기를 한 세 사람을 지어서, 16절에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죠. 그렇죠? 세 번 사용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것은 옛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물리적 산술 반응이 아니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모였는데 옛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연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존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닌 제3의 종족이 탄생했다. 교회라는 종족이며 천국 백성이라는 종족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3의 종족이 되었다.
완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규정을 교회라는 새로운 규정이 된 것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검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이다. 아담의 뿌리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다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한다. 고민되 시작. 그런데 이 한몸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어진다. 하나님 없는 한몸 혹은 합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죄인과 화평화, 죄인과 죄인들 사이의 평화가 완성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민되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고민되 시작.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이 되어 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참된 평안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다. 관념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그래서 2장 1절과 10절은 분명히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대조를 그리고 있다. 그때와 지금은 뚜렷하게 대조되고 지금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는 소위 문화 종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그때와 지금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 앤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문화란 이름으로 이 둘을 섞어놓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네,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멸망의 사람이었죠.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죠.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죠? 새로운 부정물이 되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정물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본 그 내용 중에서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여기 성막 얘기할 때 여인의 뜰 얘기할 때 여인의 뜰 어디서 나왔어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이요? 네. 제가 그 사서도 사실 그 여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지금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아마 시스템에서 여인의 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반 뜰과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남자들만 들어가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고 하는 여기 이 뜰이죠. 성경 뜰이죠. 이 바깥뜰을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말하는데 이까지는 이제 우리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여인의 뜰은 여자들만 들어가는. 그렇죠. 거. 여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제 성소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요 밖은 이제 이방인의 세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처음 들어보는. 네, 들었습니까? 네. 여기를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 다음에 요 다음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습니까? 네, 없으면 우리 오늘 합심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늘 찬송하며 늘 감사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 마침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바울의 그리스도 교회들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늘 충성하며 봉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에게 늘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이 십자가 조국을 한결로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한 말씀 남이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삶의 우리도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귀한 목적에 살펴야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용진 교수님을 통하여 에베소서 이렇게 차근차근 아버지 저희들에게 잘 풀어주시고 이해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택하신 유대인들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잠시 두시고 또한 우리 이방인을 또한 아버지 보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 보내 반열에 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저희들이 아버지 이렇게 이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시고 자녀삼아주시고 또한 귀한 아버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자리까지 저희들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신학 공부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섭리를 깨달아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잘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버지 깨달아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 열심히 연구하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저희 우리 경기 총신에서 이렇게 열정을 다하여 가르치고 계시오니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차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계획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상급됨으로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신학 공부에 우리 모든 교수님들의 이 수업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 감사하며 열심히 복습하고 공부하고 예습하며 주님 앞에 이 학생의 때에 이 신학의 때에 더 열심히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한 주간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름날 이 뜨거운 날 아버지 마지막 때 또 이상기온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